한순간에 씹어 먹어버린 제품이에요.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딱입니다. 어? 직원들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템입니다. 이 제품이 5,000원밖에 안 해요. 부마템 진행 방법. 브랜드 담당자는 최애템 3가지를 소개한다. 공지어 언급 시 사이렌이 울린다. 경고가 3번 누적되면 퇴장당한다. 사이렌이 울리지 않고 끝날 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룸메님들. 모두의 최애품템 뷰티 연금술사 페리페라의 황지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페리페라에서 광고, 홍보, 온라인, 컨텐츠 전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페리페라는 2005년에 탄생을 해서 지금 15살이 되었는데요. 페리페라 15살 중에 반년은 제가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친구들은 저를 인간 페리페라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선서! 저는 오늘 룸메님들의 질문에 거짓 없이 답할 것을 선서합니다. 여기 나온다고 애들이 쿠팡으로 옷을 다 샀어요. 저 꼭 오늘 따야 합니다. 화이팅! 무서워. 어떡해요? 생일 짤 것 같고 무거워. 제 첫 번째 최애템은 잉크더벨벳 2호 여주인공입니다. 최애템을 제가 잉크더벨벳을 픽해서 다들 아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저한테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2호 이 여주인공은 MLBB 한창 유행했을 때 선도주자였던 것 같아요. 진짜 대란템이었던 게 진짜 품절이 났었던 제품이거든요. 이 잉크더벨벳은 페리페라를 먹여살린 효자템입니다. 이거 출시됐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제가 이거 샘플을 보고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 이 가격에 이 퀄리티 나와요?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2호 여주인공은 출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데일리로도 쓰기 너무 좋고 특히 이제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레이어링 하기에도 너무 좋아서 진짜 저한테 원픽인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젖병 아니냐. 젖병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젖병 절단입니다. 요거는 잉크 용기 모양의 모티브를 따서 만든 제품이에요. 처음 이제 페리페라가 잉크라는 컨셉으로 립을 바르실 때 좋아하시는 발색력이라던가 착색력 요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티를 따서 요렇게 잉크 모양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컬러가 MLBB부터 형광등 킬 수 있는 웜톤, 쿨톤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서 너무 뷰티풀. 특히 단종템이었던 컬러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잉크러쉬 외모 성숙이 하트 100만 개. 이 잉크더벨벳 제형은 되게 크림 질감이에요. 보이세요? 지금 바르는데도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되게 구름 같은 느낌이에요. 벨벳 재질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보이세요? 블러링? 진짜 뽀얗게 되죠? 이게 입술에 얹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벨벳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겉은 뽀송했으면 좋겠고 속은 촉촉했으면 좋겠는데 딱입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여주인공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용한 개수를 생각하면은 한 30개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실제로 바르고 나서의 얼굴 색감이라던가 생기가 정말 달라지는 거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금 입술 발색을 보여드리려고 지웠는데요. 이 생기가 없어 보이죠? 바로 생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얇게 발라서 그라데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뚜껑에서 제형을 좀 덜어내고요. 음파랍니다.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아 진짜로.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여주인공을 바르게 된 게 이걸 바르고 예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 무슨 색 발랐냐고. 잉크더벨벳의 꿀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제 쿨톤 픽은 8호랑 9호입니다. 일단 9호를 베이스로 깝니다. 형광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 핑크예요. 위에 8호를 얹혀주세요. 이런 컬러예요. 요 두 개 컬러를 저는 쿨톤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웜톤은 비밀병기를 하나 또 가져왔어요. 일단 잉크더벨벳에서는 5호랑 주머니에서 꺼내고 짠! 잉크 에어리벨벳 3호 만찢 코랄입니다.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그 위에 잉크더벨벳 5호 가운데다 살포시 얹혀주시면 그라데이션 진짜 끝장이에요. 끝장. 쿨톤이신 분들이랑 웜톤이신 분들 이 조합으로 쓰시면 진짜 실패 없어요. 예쁘고 싶으면 여기 써보세요.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해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부분을 편리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핑크 착색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핑크 착색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과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노핑착을 증명해 드릴게요. 이거 계산하느라 진짜 저희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지울게요. 클렌징 티슈예요. 보이세요? 한 번 더. 보이세요? 그대로 올린 색깔 그대로 지금 착색이 되어 있어요. 진짜 이거 만드시느라 제품 개발팀 분들도 그 테스트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색깔이 본통에 나와 있는 처음 색깔 그대로 지금 착색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케이스 기억나십니까? 이게 리뉴얼 되기 전 버전이에요. 기존의 잉크 더 벨벳 같은 경우에는 밑에 스티커를 보지 않는 이상은 색깔 구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이때 정말 짜증이 났던 경우는 스티커가 떨어졌다. 어떡해요. 열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저희 페리페라는 두 번째로 편리함을 위해서 케이스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위에 캡과 바디 용기에 대한 컬러도 동일하게 해서 컬러를 픽하실 때 편하게 개선을 했고 가장 좋은 점은 앞에 이렇게 호수가 정확히 적혀 있어요. 밑에는 기존처럼 스티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용기에 필름지를 랩핑을 해가지고 나왔다면 지금은 아예 바디에 컬러를 입혀서 라바 코팅이라고 하는데 그립감부터 되게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나왔어요. 저도 이게 리뉴얼되고 사용을 해보니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패키지가 전체적으로 바뀐 거에 투자한 거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희 페리페라는 여러분들께 제일 좋은 제품으로 리뉴얼하기 위해서 제품력만큼은 정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격을 올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 인력비도 오르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제 두 번째 체험템은 잉크 브이 쉐딩 3호입니다. 드디어 제 최고의 템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진짜 제가 인정의 인정 찐입니다. 다들 아시나요? 잉크 브이 쉐딩? 근데 잉크 브이 쉐딩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진짜요? 진짜 저는 잉크 더 벨벳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이제 되면서 인기가 많아진 템이면 한순간에 쉐딩 시장 식어 먹어버린 제품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제품이 진짜 좋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쉐딩을 했었는데 앞머리 잘못 채우면 약간 뮤지컬 배우처럼 되는 거 아시죠? 그 이후로 제가 쉐딩에 손을 못 댔었어요.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는 진짜 쉐딩 필수템이에요. 완전 정착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총 세 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1호, 2호, 3호.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진짜 그림자의 음영을 연하게부터 디테일하게 더 윤곽이 뚜렷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나왔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도 저는 이 3호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보시면은 붉은기 쫙 빼고 노란기도 쫙 뺐어요. 진짜 채도 제로예요. 페리페라가 모두 틴트 맛집, 뭐 색조 맛집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2020년에는 쉐딩하면 페리페라지라는 수식어를 얻게 해준 제품입니다. 제가 인간 페리페라 화석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 페리페라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실제 빅데이터 MBA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크 브이 쉐딩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빅데이터가 뭔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면 예전에는 페리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친구들의 목소리만 듣고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전교생의 소리를 듣는 게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쉐딩을 들어보니 첫 번째는 붉은기 없는 거, 노란기 없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1, 2, 3호 모든 제품에 붉은기랑 노란기를 쫙 뺐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쉐딩 아시죠? 그때 보통 가운데 있는 컬러를 많이 사용하셔서 계속 여기만 파다 보니까 가운데에 힙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많이 쓰시는 가운데 색상의 비중을 넓혀서 이렇게 V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만들어서 그런지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게 최종으로 나온 샘플이었어요. 아직 제가 버리지 못했어요. 진짜 저는 이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품 개발팀에서 쉐딩 담당자가 엄청 밝게 뛰어오는 거예요. 색상 드디어 잡았다고. 왜냐면 그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붉은기랑 노란기 그리고 흰기 잡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잡았나 하고 이제 발색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이 제품 됐다. 그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해서 이거 버리질 못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파우치에 넣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묻는 거예요. 왜 최종 제품 놔두고 이것을 들고 다니세요? 얘기하죠. 이거 의미가 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런칭하기 하루 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아서.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런칭이 되고 나서 완판됐습니다. 잠깐 완판됐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쉐딩하면 뭐 써요? 라고 물어보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1위는 저 위에 정해져 있었고, 아 이걸 어떻게 우리 쉐딩 알리지? 라고 했는데 이제는 쉐딩을 물으면 페리페라 쉐딩입니다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진짜 이런 얘기나 댓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발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 쉐딩에서는 붉은기가 있으면 미워 보여요. 그래서 보통 코 쉐딩을 할 때는 회끼 있는 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3호를 사용을 하는데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컬러 이걸 같이 믹스하는 게 가장 좋아요.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지금 베이스로 천천히 깔아주는 거예요. 양쪽 옆을 톡톡톡톡. 그 디테일 쉐딩을 할 때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를 섞어줬어요. 저는 코가 짧기 때문에 배 보이세요? 진짜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코 쉐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진짜 손쉽게 할 수 있어요. 턱 쉐딩은 자기 피부톤이랑 맞춰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좀 밝으신 분들은 1호를 쓰시는 게 좋고 2호가 좀 어두운 피부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완벽한 꿀템을 같이 추천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코 이미 살아났어요. 한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코수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입체적으로 2D에서 3D로 짠! 이건 잉크 V 하이라이터예요. V 쉐딩이랑 같은 라인인 제품인데요. 하이라이터는 뭉치면 인위적으로 보여가지고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두 손가락 이렇게 넓게 잡으시고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을 섞어주면 되게 예뻐요. 그러면 이렇게 치겠습니다. 눈썹 튀어나온 부분 여기랑 여기를 감싸줄게요. 이렇게 돼요. 이거 하시고 옆모습만 보이시면 돼요. 요즘 인생 내 것이나 포토매틱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 쉐딩이랑 하이라이터랑 꼭 같이 써보세요. 강추천. 제 세 번째 체험템은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4호입니다. 지금 모두 생각하시겠지만 페리페라에서 아이브로드가 나왔었어? 라고 하실 텐데 진즉 나왔습니다. 정말 이건 꿀템이에요. 힘을 실어서 광고를 크게 하는 제품이 있고 너무 제품이 좋은데 예산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상생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진짜 이 제품 제가 보증합니다. 진짜 이거는 널리 널리 알려야 돼요. 직원들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템입니다. 진짜 룸메님들께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본가봐. 진짜 화나요. 어떻게 눈물 나. IQ가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눈썹 그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눈썹을 지우고 왔어요. 근데 원래 제가 털이 많아요. 털복숭이에요. 일단 보시면 이름 자체에 이 제품의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굉장히 스킨이에요. 일단 가는 게 좋은 게 저희 학교 다닐 때 연필 쓰잖아요. 왜 깎아서 쓰세요? 뾰족하게 해서 깔끔하게 글씨를 쓰고 싶은 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스키니하게 나온 거예요. 눈썹을 그리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옆에 같이 일하는 친구는 눈썹이 없어요. 모나리자. 근데 그 친구는 이 제품을 자기 눈썹처럼 한 올 한 올 앞에 잡아주고 그렇게 편하게 더 쓰더라고요. 눈썹 숱이 많든 없든 다 커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메리트가 좋은 거는 이 제품이 5,000원밖에 안 해요. 학생분들에겐 진짜 희소식인 것 같아요. 진짜 부담 없는 가격이라서 지금 출근했을 때 급해가지고 막 파우치도 못 들고 왔을 때 저는 그냥 올리브영에 들어가서 하나를 구매를 합니다. 5,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책상에 있고 연필꽂이에 꽂아져 있고 부러 부자예요. 제가 먼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이렇게 펜슬로 돼 있고 한쪽은 브러쉬로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더러워져 있는데 저는 일단 눈썹이 진해가지고 앞머리는 건들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윤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눈썹 모발 이식이 시작될 겁니다. 5,000원에 눈썹을 한 올 한 올씩 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가늘어서 이렇게 한 올 한 올 그려주기가 너무 편해요. 보이세요? 어떤 브로우들은 베이스를 깔아야지만 이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 텍스처 자체가 부드러워서 베이스를 깔지 않아도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요. 지금 여기 파우더 안 한 거예요. 그냥 클렌징 티슈로 지우고 바른 건데도 그 가장 좋은 점은 똥이 안 생겨요. 아 이거를 진짜 써보셔야지 아는데 너무 아쉽네요. 진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눈썹이 바뀌면 인상이 달라 보이시는 거 아시죠? 근데 눈썹도 사람마다 다 형태가 다르잖아요. 얇은 눈썹 혹은 숱이 없거나 숱이 많거나 아치형 눈썹을 원하시거나 일자형 눈썹을 원하시거나 이 브로우로 모든 형태의 눈썹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랑하세요. 아, 배고팠는데 감사해요. 진짜 저 두 마디만 더 했으면 진짜 쓰러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두 번만 올려도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들으셨나요? 15년 동안 저희 페리페랄에게 너무 큰 사랑을 주시고 관심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애정에 보답 드리기 위해서 더 최상의 상품을 드리고 더 열심히 귀 기울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하는 페리페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뉴얼 후 왜 양이 줄어드나요? 왜 양은 줄고 가격은 높아지죠?